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와닿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양약이 되어서 잘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침에 이렇게 오래간만에 우리 교회 강단에 서니까 얼마나 마음이 감사하고 또 기쁘고 평안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 아무리 좋은 곳, 아무리 즐거운 곳 어디를 가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행복한 곳, 그곳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또 이렇게 말씀의 강단에서 이 아침에 말씀을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됩니다. 정말 지난 두 주 동안을 하나님 은혜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참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시는 여러 가지 감동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몇 년 동안 가보지 못한 고국을 오래간만에 갔더니 가장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 아주 뭐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온 그 좌우에 서 있는 아주 높은 빌딩들 말이죠. 뭐 예전에는 우리가 무슨 서울 시내나 또 도심에 가면 이 빌딩들을 보게 되는데 요즘은 그런 빌딩이 아니라 사람이 실제로 살아가는 그 주거 빌딩이 그 아파트가 얼마나 높이 짓는지 볼 때마다 신기해요. 어떻게 아니 저 건물이 저렇게 넘어지지 않고 그것도 무슨 밑이 그냥 아주 넓고 이렇게 해서 든든한 건물이면 다르는데 밑부터 끝까지가 같은 사이즈로 그것도 집 한 가구, 두 가구 그냥 그게 끝이에요. 두 가구가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마치 가서 내가 가서 밀어도 넘어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 이 태풍도 불고 이 세상에 한국에도 요즘 지진도 생긴다고 그러는데 말이죠. 저게 어떻게 그냥 있을까 하는 제 마음속에 벌써 아주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아파트 건물들이 뭐 서울이고 대구고 부산이고 할 것 없이 아주 그냥 골짜기 시골에도 그냥 높이 지었어요. 이야 진짜 거기 있다가 어제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내렸잖아요. 오는데 아, 이 샌프란시스코가 얼마나 시골 같은지 이런 시골이 없어요. 한국에 어디를 가도 이렇게 시골스럽게 생긴 도시가 없더라고요. 다 그냥 아파트가 높은데 아니 이 샌프란시스코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눈을 비비고 찾아봐도 그런 아파트를 찾아볼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참 세상이 많이 변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아마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교훈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는 그 나라가 있다면 그 민족이 있다면 우리 한국 백성이겠다.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 마음속에 가장 먼저 다가오는 그것이 마치 말이죠. 이 건물을 쌓아 올리는 이 모든 이 대한민국 영토에서 그 모습을 볼 때에 안타깝게도 제 마음속에 그
그 옛날 바벨탑을 쌓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이 연상이 되더라고요. 물론 그와 꼭 같지는 않겠지만 제 마음속에 아 이것이 인간이 높아지고자 하는 우리도 높아질 수 있다고 하는 우리도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의 그 욕심 있잖아요. 사람의 프라이드 결국 그것이 인생의 교만이 되는구나. 그래서 한국에 있으면서 뭐 우리 가족들도 뵙고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도 가장 제 마음속에 다가오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높아져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또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전혀 이렇게 스며들지 못하는 것이 그럴 수 없을 만큼 우리 인생의 마음이 너무 높아져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 빌딩처럼 말이죠.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하나님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겸손이 와닿지 않아요. 그야말로 우리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후서에 보면 그런 말씀을 많이 해요. 사람이 조롱하여 가로되 비웃으며 가로되 우리를 조롱하면서 온 세상 만물이 우리 조상이 잔 후로부터 그대로 있는데 무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한단 말이냐? 무슨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말이냐? 하면서 비웃고 조롱한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세대가 그렇구나. 뭐 그 건물만 아니더라도 온 세상의 문명, 인간의 마음이 너무나 교만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높아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낮아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다가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소중한 것.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그 믿는 자의 가장 큰 증거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겸손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결코 나갈 수 없습니다. 겸손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믿고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보실 때 겸손한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 믿음은 다 헛것이란 말입니다. 거짓이란 말입니다. 가증한 것이란 말입니다. 겸손. 우리 주님이 겸손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그 죽은 자의 자리까지 낮아지시는 주님의 겸손이 그것을 우리가 닮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겸손하라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모든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가셨던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 한 평생의 소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가 더 낮아지기 원합니다. 깨어지기 원합니다. 부서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가 되고 높아진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도 전혀 마음의 요동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마음을 열지 못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는 인생처럼 불쌍한 인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재물 가져도
많은 권세를 가져도 명예를 가져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인생을 망하게 하는, 저주하게 하는, 그야말로 저주거리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내가 더 낮아지기 원합니다. 겸손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모습, 그것이 내 삶 속에, 심령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여러분, 우리 믿는 자에게 가장 소중한 또 한 가지 철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래,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말이죠, 결국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지 못하는 가장 무서운 아주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그것이 바로 내 마음속에 있는 염려예요. 염려, 이 세상의 염려, 재리의 염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까 하는 그 염려가 사실은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해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래요. 내가 염려를 안다면 주님이 우리 염려를 왜 모르시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권고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시험당함을 아시고 우리의 염려거리를 아시고 주님이 우리를 권고하십니다. 권고하신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우리의 마음에 공감하시고 어찌하든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염려하십니까? 염려하십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염려하기보다도 오히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하려라 그랬어.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음. 이 말이 우리 마음에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냥 염려하고 말죠. 염려 속에 살지요. 염려하면서, 그냥 근심하면서, 불평하면서, 결국에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잖아요. 그게 염려에서 시작된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나의 염려를 주님께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나의 염려를 맡겨드리고 주님의 권고하심 안에 내 삶을 맡겨드리는 이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소원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아, 이 우는 사자가,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하는 이 말씀이 사실은 우리가 겸손해지지 못하도록, 우리가 염려 가운데 묶여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원수 마귀의 가장 그가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무기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낮아지기를 원하고 내가 염려하기보다는 하느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악한 원수를 이기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대적하라 그러지요. 구절 말씀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말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이 세상에서 당하는 우리의 고난이 뭐냐? 사실은 그 고난이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 고난이 우리가 염려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고난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다
이런 같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고난, 이 악한 원수 마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다니는 이 마귀를 우리가 이기는 그 길은 우리가 더 낮은 곳으로 또 하나님 앞에 염려를 맡겨드리는 것이 소중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다시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 10절 말씀,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래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 그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같이 못난 연약한 정말 아무 소망 없는 우리 인생을 불러서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 인생들은 이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를 깨닫지를 못해, 이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약속, 이 놀라운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이제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이제 언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지 알지 못하는데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것조차 우리가 하나님께 하지를 못해. 아직까지도 내가 높아지고 내가 교만해서 내가 이 세상 것들 그냥 정말 바람 잡는 것 같이 다 없어질 그것을 붙들고 그걸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얼마나 어리석냐 하는 것이죠. 이번에 단 2주 동안에 한국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아주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가 바로 뭐냐 하니까 미국에 함께 있으면서도 수십 년이 가도록 아주 친한 우리 신학교 동기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의 어머님께서 소천하셨어요. 근데 참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 목사님께서도 미국에서 벌써 30년이 가깝도록 사시니까 미국에 있는 우리 친구들을 대표해서 제가 그 어머님의 장례식에 대표로 참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장례식을 참석하면서 그래, 우리 인생은 결국에는 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 우리가 정말 이 허망한 이 세상, 이 세상의 그 모든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권세, 그 모든 것들이 도대체 뭐길래 거기에 붙들려서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감사하게 받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 한번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하여 생명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진심으로 한번 고백 한번 해보지 못하고 결국 이 세상 끝만 의지하며 붙들고 살다가 소망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고 죽어가는 인생, 그보다도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정말 우리 힘으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인생이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이런 누추한 삶을 사는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못난 죄인입니다. 연약한 인생입니다. 이같이 못난 인생을 위해,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우리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가 모십니다.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갖고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 바로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케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겨드리면, 나의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하시고 굳게도 하시고 강하게도 하시고 틀을 견고케 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인생,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이 간절한 유언 같은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그 은혜와 복을 받고 이 세상에 약한 원수의 종이 아니라 마귀에게 삼키움을 당하고 마귀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주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권고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낮아지기 원하고 겸손하여지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기며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두 팔로 안아주시고 권고하시면서 우리를 친히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굳게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며 우리의 틀을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 당신만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 모든 권세 세세무궁토록 오직 우리 하나님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믿음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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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권고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